뭐 송백경님의 아, 노래는 네. 기억나세요? 네, 맞죠? 와, 다들 원타임. 라디오 많이 들으셨네. 네, 많이 들었어요. 저는 예전에 별밤에 그 뽐내기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. 노래! 맞죠, 맞죠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예, 그 방송은 탔는데 등수에 못 들고 떨어졌어요. 예. 친구랑 아. 같이 나갔다가. 그래서 둘이 서로를 원망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. 말은 안 하는데 하, 저놈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뭐 약간 이러면서 계속. 아, 찐친이네요, 찐친. 찐친이었죠. 아, 정원아 잘 있니? 자, 어때요? 그 LP 카페를 이제 3일째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막 이제 적응을 하고 있고 제가 LP를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유치현 씨를 또 오늘 초대 손님으로 사실 굉장히 요즘 치현 씨가 많이 바쁘거든요. 근데 또 형이 한다고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. 네, 그래서 아, 어떤 것 그렇죠. 같아요, 이 분위기? 약간 저는 안 불러주시면은 제가 먼저 좀 나가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. 근데 또 아이 이렇게 참.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. 일단 분위기가 LP 트는 거 괜찮아요? 너무 좋은데요? 저는 사실 진짜 근데 일단 잘 어울리세요. 이 LP 그리고 저번에 저 콘서트 할 때는 또그 라이브 늙어 바 보인다는 건가? 아니요 전혀. 아 여러분. 이 LP가 아날로그의 느낌도 있긴 있지만 요즘 저희 젊은 그죠? 세대들에게 유행이에요. 오히려 이게 정말 더 트렌드예요, 그죠? 이게 트렌드한 이게 컨텐츠거든요. 그래서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요즘에는 모든 게다 자동이잖아요. 맞아요. 쉽게 할수 있고 쉽게 얻어갈 수 있는데 음악 들으려면은 네.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되게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만져지고 뭔가 틀고 계속해서 조작하는 그 맛으로 아날로그 감성이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그러니까요. 그런 감성을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네, 신기한데, 아니 맞아요. 근데 그런 채훈 씨도 LP를 갖고 오셨다고요? 갖고 왔습니다. 네. 이야. 어떤 LP 소개해 주세요. 사실 제가 퀸을 너무 좋아하는데 퀸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더니 팬분들이 또 LP 선물을 퀸 음반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신 아, 거예요. 그래 그래서 잘 어울려. 퀸을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없거든요. 근데 채훈 씨는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능한 거거든요. 야. 에오 에 왜, 뭐야?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어려운 거 이제 띠라리라리라로로레로. 알겠습니다. Another one bites 야, 이거 the dust. 진짜 비슷한데요? 자, 이 채훈 씨가 오늘 가져온 곡을 제가 지금 틀어드립니다. 예.